자. 아, 경찰입니다. 이제 너 내가 무슨 용의자라고. 아, 용의자한테 무슨 이렇게 죄수 목도리를 입혀 놨어. 아, 자. 어이. 예. 용의자끼리 통성면도 좀 하면서 지냅시다. 어, 나 이름이 좀 특이해. 이름이 왜? 이름이 왜? 나도 이름이 좀 특이한데. 어떻게 되는데? 이름이 없어. 이름이 없어요? 그래. 없어. 오, 특이한데. 에이.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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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시끄러. 시끄러. 나만 고치고. 니들 둘 중에 한 명이 달리는 자동차를 바꿔 도망갔어요. 아니 달리는 자동차를 사람이 바꿀 수가 있나요? 시끄러. 어쨌든 인천은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교통문화지수는 주요 대도시 중 1위인 교통안전도시란 말이야. 어? 그러니까 오늘 니들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. 알겠어? 네. 오케이. 먼저 너부터. 이름. 왜? 이름. 왜? 취조를 해야 되니까 이름을 말하라고. 말했잖아. 너 말귀 못 알아먹냐? 알아먹지. 그럼 이름을 말해. 왜? 왜 말을 안 해? 말했잖아. 뭐라고 말했는데? 왜? 아이씨. 너 있다. 너부터 하자. 이름. 없어. 이름. 없어. 너 이름이 없어? 그래. 진짜 없어? 진짜 없어. 이름이 없냐고. 이름 있다고. 그럼 빨리 이름 말해. 없어. 이름이 있다며. 이름 있지. 이름을 말하라고. 없어. 야. 왜? 나 불렀어? 너 말고. 니들 진짜 둘 다 이름이 없어? 내가 없어. 그럼 너는? 왜? 아이씨 돌아버리겠네. 이름을 끝까지 말 안 하겠다 이거지. 아, 말했어. 왜 때려? 응? 왜 때려? 왜 자꾸 때려? 죄송합니다. 아, 헤이! 왜 자꾸 시켜? 왜 흥분해? 하. 왜 흥분해? 하. 왜 뭐하냐? 흥분하라며! 내가 언제? 네가 시켰잖아! 왜 끼어들어? 아, 별걸 다 시키네 진짜. 오케이, 들어왔어. 뭐해? 끼어들라며! 내가 언제? 네가 시켰잖아! 아, 돌아버리겠네 진짜. 아, 수사는 잘하고 있나? 니들 얌전히 있어. 아주 고생이 많아. 누구세요? 나 저 국과수에서 왔어. 아... 국과수 사람은 잘 모르나 봐. 국과수, 아 안녕하십니까. 저 한현민 형사입니다. 그 처음 뵙는데 이름이. 넌. 아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이름이. 넌. 한현민 형사라고요. 이름이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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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현민. 과라. 답답한 친구네. 일단 넘어가. 암튼 내가 저 증거가 될 만한 단서를 딱 가져왔어. 어? 인천경찰청 소속으로 당시 현장 상황에 출동했던 목격자 다시 나오세요. 아유 반갑습니다. 그렇지 가장 안전한 안심도시 인천 아닙니까? 목격자가 없을 리가 없지. 인천경찰청에서 긴급하게 대처를 잘하셨네. 처음 뵙겠습니다. 그 소속이 어디? 저는 경무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경무기획과 역시 일 잘해? 그럼 이름은? 다시요. 다시? 아 그래요. 그 가장 안전한 안심도시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경찰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니 믿어도 안심해서도 된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요? 다시요. 같은 경찰끼리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교통문화지수가 1위인 교통안전도시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요. 왜 알아요? 그러면 우리도 이제 자료 남기고 그 줘서 적어야 되니까 이름. 다시요. 그 잘 안 들려요? 잘 들려요.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셔야죠. 다시요. 제가 임의로 적을게요. 그 목격자 1. 아니 그거 말고 다시 적어요. 그럼 목격자 2? 아니 다시 적어요. 이따 다시 적을게. 아니 지금 다시 적어요. 지금. 이따 다시 적는다고. 아니 지금 다시 적어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지금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래? 됐고
그 처음부터 다시 해요. 네, 처음부터 뭐랄까요? 그 목격자 말고, 목격자는 우선 됐고, 그 다른 거 뭐 나온 거 없어요? 아, 있지. 사고 현장에서 확실한 증거인 범인의 지문이 나왔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럼 그렇지. 끝났네. 인천은 치안에 관련해서는 아주 최첨단 치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. 좋네요. 다 풀렸네. 자, 그래서 범인이 누굽니까? 범인은 없어. 범인이 없어? 응. 그러니까 지문이 나왔고 증거물이 나왔는데 범인이 없어? 그렇지, 맞아. 장난해? 범인이 누구냐고. 아니, 다시 말해줘. 아, 또 말해요? 그 인천은 치안에 관련해서 아주 최첨단 치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범인을 다시 말하라고. 네, 알겠어, 알겠어, 말할게요. 네. 아, 범인은 바로 없어. 나 불렀어? 넌 들어가. 알았어. 왜 가세요? 가라고? 넌 앉아있어. 왜 앉아있어요? 넌 왜 다시 앉아있어? 뭐 하는 거야? 앉아있으라매. 시조를 하겠다는 거야, 말겠다는 거야? 넌 왜 소리 질러? 넌 왜 소리 질러? 왜 자꾸 소리를 질러요? 다시 한 번만 소리 질러봐. 시조로 하겠다는 거야? 말겠다는 거야? 왜 밀어? 밀었다! 야! 넌 다시 한 번만 밀어봐. 알았어. 에이, 밀었다! 그만해!